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16일. 원래는 좌대낚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급격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실내에서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하나 구매했어요. 아부가르시아 릴인데 구매한 이유가 오른손 릴입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좌핸들 릴이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 저는 개봉을 해봤어요. 여기 캡 선글라스? 뭐 그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뭐 보증서 있고 이게 뭐 컬러로 이렇게 핸들 고정 너트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분해도 부품도 뭐 이런 거다 있더라고요. 이게 기어비가 6.4대 1입니다. 6.4대 1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선상을 주로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를 가는데 요즘엔 광어다운 샷도 하죠. 근데 6.4대 1이면 해보니까 뭐 3번밖에 안 갔지만 해보니까 6.4대 1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광어다운 샷 그리고 쭈꾸미, 갑오징어까지만 얘가 드랙력이 9kg래요. 9kg면 문어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기어비가 6.4대 1이라서 뭐 물론 가능은 할수 있겠죠. 가능할 수 있는데 글쎄요, 6.4대 1. 쭈꾸미, 갑오징어, 광어. 뭐, 연안의 우럭? 우럭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6.4대 1이면 그냥 무난한 범용릴. 저에겐 좌핸들 릴이 환풍 XT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의 기어비가 5.5대 1이죠. 자, 이걸 구매한 이유가 뭐냐? 릴링을 하다가, 자, 들리시나요? 드래금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13만원대에 드래금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좀 흔치 않은 일이죠? 그게 자, 드래금 때문에. 좀 조용하니까.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문어 때도 조금 갈증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조용한 일 아닌가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저는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보정이 났다. AS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AS 하는 동안에 제가 출조일이 있다. 그럼 기분이 어쨌습니다. 이 입문용 릴은 너무 엔트리급 저가형, 뭐 2만원, 3만원, 2만원짜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 4만원 이런 거는 맛보고 몇번 출조하지 않고 아마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뭐 10만원 전후에서 뭐 그런 녀석들은 풀어보면 다른 건다 중요하지 않은데, 메인 기어가 뭐 황동으로 돼 있다든가, 메인이 되는 부품에 내구성? 이 정도까지 고려해본다고 하면 입문용 엔트리급이지만 10만원 전후에서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고장이 난다거나 뭐 어떤 게 부품이 내구성에 따라서 또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을 갖고 나중에 고가의 장비를 쓰게 되면 시운이 넘어서 뭐 시운 되기 전에 쓸 수도 있죠. 뭐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분해 조리까지 해보고 튜닝도 제 맘대로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원리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 녀석 솔티 스타일 LP입니다. 아부가르시아 솔티 스타일 LP. 드랭력은 9kg고 이게 좀뻥 스펙인가? 9kg? 선상 릴에서 9kg가 로우 프로파일형, 라운드형 말고 드럼형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9kg 나온다는 게좀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뭐 무게가 225g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적당한 무게 같습니다. 제가 이건 사용해보고 후기는 영상 속에 녹아들든가 아니면 분해할 때또 품평은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드래금과 기어비 6.4대 1이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새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 주력 릴이죠, 이건. 카디프 200A. 우헨입니다. 우헨인데 이 녀석을 참잘쓴것 같아요. 잘 쓰지만 이 녀석도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좀 드래그윙이 좀 있으면 어떡해. 이게 정지돼 있을 때 줄이 풀려나가면서 드르륵 소리가 나는 게그 드래그윙이거든요. 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드래그윙이 있습니다. 13만원대인데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인가 거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팔더라고요. 뭐 아무튼 또 구매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이 녀석 선택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녀석 괜찮습니다. 지금은 가성비까지 따져도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이걸 집어들었느냐? 이 녀석은 드래금이 없죠. 이 녀석은 있지만. 그런데 자, 우렁차죠. 드래금 튜닝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뭐 블로그 검색 맨날 며칠 검색하다가 반악스릴인가? 이리를 저리를 막 튜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블로그에. 그래서 그분께 댓글을 달았더니 금방 또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로 수십 개를 대화를 한 후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거, 살짝 튜닝이라든지 공작 이런 거 소소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문자로도 또 수십 통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해가지고 맡게 됐습니다. 사실 이 녀석도 마음에 들어요. 저만 들으면 되니까 드래금이 조용하지 않고. 근데 이 녀석은 소리가 우렁차죠.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했더니 가공하는 그 영상이랑 좀 보내오셨어요. 메인 기어에 홈을 넣어야 되는데 허락을 저에게 구하시고, 저는 망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는지 살짝만 뜯어볼게요. 또 궁금하면 못 참죠? 자, 분해는 별거 아닙니다, 정말. 한 번, 두 번? 한번 가지고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기어까지 보는 거는 약식 분해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 대충만 분해해도 어떤 릴이든 한 두세 개? 서너 개? 뜯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자, 이 스프링 풀면 나오겠지. 핸들과 드랙, 그 중간에 있는 스프링 너트인데, 저것도 제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 꽉 조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납작해졌어요. 그리고 워셔 순서대로 놓으시면 돼. 순서대로 원심 브레이크, 얘는 손으로 조이는 녀석이죠. 자, 스풀과 본체. 이건 아니고 메인 기어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메인 기어를 튜닝을 하셨을 거예요. 이 녀석과 붙어 있는 거죠, 메인 기어. 저 볼트. 그냥 빼도 되겠네요. 자, 이대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자, 뭔가 어마무시하게 바뀌었죠? 요 녀석이 메인 기어입니다. 요 녀석이 메인 기어고, 요게 원웨이 베어링하고 거의 유격이 맞게 이렇게 하셨네요. 요걸 하나 제작을 하셨고, 이건 뭘까? 이게 드래금 되는 그거군요. 요거. 자, 드래금 내주는 그 원판, 요런 게 있고, 또, 워셔. 여기도 워셔가 하나 있습니다. PC로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PC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아크릴 같은 종류인데 좀 단단한 거죠. 약간 휘어진 성이 있고. 맞습니다. PC 같네요, 폴리카보네이트. 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 일단 역순으로 조립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PC 너트가 하나 있습니다. 너트가 하나 있고, PC 너트가 하나 있고, 이게 요 안에 약간의 턱이 있는데, 자, 여기에 카본 와셔가 하나 있었죠. 카본 와셔가 있고, 드랙을 스타 드랙을 조절하면서 꾹 눌러주는 거니까 많이 풀리지 않게 드랙 조절하는 그 녀석이 있었는데,
EPC 너트 대신에 카본 워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트라는 PC 워셔 대신에 카본 워셔. 그리고 쇠 서스인가? 근데 그게 통째가 하나 나가 있었고, 그 부분을 여기도 PC 워셔 하나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 그리고 이걸 만드신 거네요. 이거. 이것과 와샤 양쪽 위아래 다 보충만 해주죠. 보충만. 그냥 미끄러져도 드랙이 밀어주면서 꽉 눌리면서 멈춰주는 드랙력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밀리면서 그랬죠. 이건 뭐 레이저 가공하신 건지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카디프에는 요 메인 기어에 홈이 없습니다. 홈이. 요 홈을 사장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영상을 부탁드리니까 이 홈 파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원리는 조립하는 거 보시니까 금방 아시겠죠. 홈 때문에 고정이 돼가지고 드랙이 눌리면 그 밑에 있는 녀석이 드르륵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드래그. 얘는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떼진 않을게요. 얘 보충만 해주겠습니다. 아직은 뭐 아직 쭈꾸미 시작도 안 했잖아요. 겨우내 정비를 싹 해놨어요. 세척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완전 분해 세척은 1년에 한 번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광어 시즌 쭈꾸미 시작 전에 광어 시즌 이때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할게요. 보충 정도 해주고. 이거 완전 분해도 아니지 뭐. 약식 분해인데. 자, 센터 잡아준 핸들 베어링 이렇게 하고, 안에 뭐가 바뀌었나, 이거 좀 잠깐 뒤져보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분해만 해봤습니다. 드랙 밀어서 밀리는 부분과 그 밑에 카본 패드, 카본 아시아, 그것만 바꿔서 하셨네요. 근데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거. 보충만 해주죠. 염소에 닿으니까 누리끼리 해줬네요. 그리스가. 저 아부가르시아 그 오일 씁니다. 저렴하고 처음에는 점성 때문에 좀 약간 부드럽지 않은 듯 느껴지긴 하는데 좀 쓰다 보면 저가형이죠 이게. 뭐 무슨 몰리브덴 오일 그리스 막 이런 거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저 호기심이 많은 녀석일 뿐이지.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어차피 하는 거 분해 조립도 호기심 채워가면서 약간의 성취감? 그런 녀석입니다. 선발을 위로 올려놓고 요 부분 때문에 좀 재조립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선발만 잘 유의해 주시면 요 레벨 와인더 평행곤사 그거는 기아하고 기아끼리 잘 물리게 돼 있어요. 자 해주시고 적당히 조여 주신 후에 볼트 천천히 조여 놓은 거 이게 릴 볼트 너트가 꽉 조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꽉 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트가 되는 그 녀석들 쪽이 나사산이 뭉개지게 되죠, 나중에. 이 적당,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힘든 말이 적당이잖아요. 그 적당이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릴 분해 조립하실 때 적당한 힘으로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그래야지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워셔 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프링 형태로 된 거. 이런 것들도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위인지 분해하실 때그 위아래를 구분해서 그렇게 놓으시는 게 조립하실 때 편합니다. 그런 사소한 거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굳이 분해도 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한번 정도만 풀어보시면. 적당한 사이즈. 자, 이렇게 돼서 뭐가 바뀌었는지 우렁차죠? 저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와, 이 녀석은 우렁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장비가 하나 또 늘었네요. 기존의 녀석을 드래곤 튜닝을 또한 거고. 자,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